왕주 유튜브. 아, 너 저거 엎었잖아! 저거 엎었잖아! 엎었잖아, 저거. 근데 이거 거의 다 먹었어. 이만큼 남았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씨, 너무 얼었는데? 너무 얼었는데? 이렇게 얼었을 때는 가장자리부터 먹으면 돼. 역시 사람이 밥을 먹었으면 후식을 먹어야지. 아니, 그거 살렸어, 조금. 전체 다 살리진 못했는데, 그, 우선은 그, 호일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는 살렸고, 바닥에 떨어진 거는 다 버렸지. 근데 이게 빡치는 게 국물이 벽에 튀고, 바닥에 이렇게 튀어가지고 이거 닦느라고, 그런 거지. 나름 좀 살렸어. 내일 한 끼 먹을 정도는 돼. 우리 집에 체리 주빌레 널렸는데 우리 집에서 좀 가져가요. 저는 엄마는 외계인 좋아해요. 얘는 다이어트 임상시험 때 밀가루랑 흰쌀밥 먹지 않기 했는데 그거 할 때 산 거라서 그 엄마는 외계인 안에 초코볼 있잖아. 그게 밀가루 안에 그 과자가 밀가루 그거잖아. 그래가지고 이거 산 거고. 근데 이것도 맛있어. 엄마는 외계인 무슨 맛이에요? 엄마는 외계인 맛이요. 엄마는 외계인 과자 안에 있는 동그란 과자가 그거 예전에 이벤트 같은 거 했었어. 엄마는 외계인 무슨 몇 주년? 몇 주년 기념? 막 그런 거 해가지고 그 엄마는 외계인 과자만 이렇게 봉지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벤트로 막 주고 그랬어. 엄마는 외계인 패밀리 사이즈로 사나? 어. 패밀리 사이즈에 엄마는 외계인을 넣어서 사나? 그러면은 한 봉지 이렇게 과자만 주는 그런 이벤트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거 해가지고 그거 엄청 먹었지. 막 과자 먹을 아이스크림 먹을 때마다 위에 뿌려가지고 먹고 막 그랬었어. 020913님 초콜릿 5개 고맙습니다. 맛있다. 상훈이 넌 오랜만이다. 언니 다이어트 유튜브 영상 23kg 빼신 거 보고 자극받아서 빼고 있어요. 23kg 아니고 19.5kg인데요. 우리 얕얕얕 별풍선 한 개 팬가에 고맙습니다. 아, 띠꺼웠어, 나? 그냥 정확히 얘기해 준 건데. 띠꺼우라고 한 거 아니었는데. 야, 막창 다 먹었어요. 연신내 수정물막창 진짜 꼭 가서 한번 먹어보세요. 지금까지 연신내 수정물막창 홍보대사 왕자였습니다. 아, 그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경도껏 봐라 왕주야 남친 도망갈 비리다. 야 도망갈 남친이라도 있지. 니나 자라 이 새끼야. 도망갈 남친도 없는 새끼가. 예전에 너나 처먹어 유튜브에서 봤는데 요즘은 안 해요. 그, 팬 가입할 때는 너나 처먹어 안 해. 우리 02091 쌈님 초콜릿 5개 고맙습니다. 언니 저 남친 휴가 나와서 원만두 가려고 하는데 거기 어때요? 저번에 언니 가셨었죠. 내가, 그때, 한 10월달인가? 갔었거든? 내 기억이 10월이었던 것 같아. 10월달인가 갔었는데 진짜 사람이 없어. 나랑 남자친구랑 나랑 기철이랑 둘 있고 직원들이 더 많았어. 그래가지고 우리 둘밖에 없었어 손님이.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파도 틀어주고 우리가 가면은 그 놀이기구 은행하고 막 이랬었어. 완전 없었어. 연신내 가서 수장 불멍창 먹고 연신내에서 하루 정도 놀려고 하는데 놀 곳 추천 좀 해주세요. 우선 수장 불멍창이 4시인가 5시쯤 열거든? 그 전에는 수노래방에 가. 수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카페를 가. 카페는 커피니가 싸. 근데 요즘 거기 좀 멀어가지고 안 가고 이사하고 나서 나는 여기 홈스테드 갔는데 커피를 마시고 그럼 배가 좀 출출해질 거야. 수정 불량창을 가. 밥을 먹으면서 소맥을 말아 마셔. 그리고 꽃에 가. 꽃투. 꽃투에 가. 꽃투에 가서 이제 소고기 다다끼에다가 이제 또 소맥을 말아 마셔. 마시고 저녁 11시 막 12시쯤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세풀 가. 세풀 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술을 마시는 거지. 우리 해룡님 별풍선 한 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술을 못 먹어서 내숭이 아니고 아버지가 복분자 한 입 먹고 응급실 실려갈 뻔한 정도로 집안이 술을 안 받는데 술 말고 다른 거 놀 건 없나요? 뿌뿌잇? 뿌뿌잇은 왜 붙여? 뿌뿌잇은 왜 붙여? 어?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 제가 술을 못 마시는데 술 말고는 없나요? 이러고 물어보면 되잖아. 연신은 술 말고 놀 거 없어. 난 술 한 마시면 놀아본 적도 없고. 캔 모양 귀걸이 구매하려. 진짜 샀어요? 어, 대박. 감사합니다. 제가 귀걸이도 매일매일 하고 있을게요. 이것도 볼매양주님이 사주신 거잖아. 그래가지고 나 맨날 차고 다니잖아. 이거. 팔찌를 이렇게 항상 차고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 항상 팔찌를 차고 다닌 적이 없었는데 이거 선물 받고 나서는 계속 얘를 차고 다녀. 근데 이게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아. 이게 이렇게 불편하지가 않은데 가끔 딱 불편할 때가 딱 한 번 있는데 그 그러니까 하루 중에서 얘가 제일 거슬릴 때가 딱 한 번 있어. 걸레질할 때. 걸레질할 때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리잖아. 이렇게 걸레질을 하잖아. 이렇게 하다가 손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상태니까 이렇게 하고서 막 이렇게 하다가 옆으로 옮기려고 손을 이렇게 옮겼는데
얘를 여기다 찍는 거야. 이게 여기 탁 찍히는 거야. 근데 또 이 부분이, 이거 있잖아, 여기. 잠그는 부분. 이 잠그는 부분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 거기 제대로 한번 찍히잖아? 졸라 아파, 진짜. 졸라 아파. 아. 그때만 아니면, 뭐, 좋아요. 딱 누르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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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이스크림도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하는데 아 여름엔 이런 걸 자꾸 먹게 돼. 그리고 여름에는 이불 안 덮고 자면 배 아파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그렇게 똥이 나오고 지금 자꾸 나보고 신봉선 닮았다고 그러는 거야? 야 근데 진짜 신봉선 실제로 보면 되게 예뻐. 걔도 연예인이야. 우리 님께서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님 별풍선 100개 너나 처먹어 이 대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액션 골라주세요. 와 저분 진짜 열혈 냄새가 난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 대부제. 그래요,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요즘 열흘들 진짜 없잖아. 들어오는 사람이 몇 없어, 내 방 열흘 중에. 아, 지금 누군 건 줄 알지? 진상이, 볼메왕주님이랑 아미님 이렇게 세 분 들어와 계시네. 열흘이 20명인데 20명 중에 3명 들어왔어요. 3명. 그리고 나머지는 원래 잘 들어오지도 않아. 지금 이 3명도 자주 들어오던 사람들이지 나머지는 다들 뭐하고 지내세요? 다들 뭐하고 지내세요? 소식이라도 좀 알고 싶다. 도대체 어느 방에 가가지고 쏘고 계신지. 너무 쉬어서 그런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 방송 쉰 적 없어. 무슨 나는 생방만 하면 들어와가지고 헐 오랜만에 방송하시네요 막 이러는 거야. 도대체 쥐들이 뭐 챙겨봐 놓고. 섹시하게 먹어줘요. 알았어. 내가 섹시하게 먹어줄게. 자 바지 내리고 준비해 빨리. 준비 다 됐어?
아니야? 섹시하게 먹어달라며. 바지 가슴까지 끌어올렸어. 잘했어. 왕재님 저 어제 열흘 반 6승 진입했어요. 7등. 진짜? 진짜? 그러네. 왕주마녀님보다 올라갔네. 와. 얼마 남지 않았어. 얘가 지금 군대에 있는 애거든? 만주? 얘가 군대에 있는데 얘가 얼마 전에 외박을 나와가지고 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미님이 그때 이제 순위가 여기가 스티커 한 개였고 아미님이 4등? 아미님이 5등? 그리고 만주가 4등이었어. 아미님이 4등이고 아니 아미님이 5등이고 만주가 4등이었어. 근데 따라잡은 거야. 애가 군대가 있는 사이에 아미님이 따라잡으신 거야. 그래가지고 만주가 하... 뺏겼네요. 이게 은근히 신경 쓰이네요. 오늘 생방 하시나요? 막 이러는 거야. 애가 휴가 나와가지고 그 외박 나와가지고 이거 진짜 순이가 은근히 신경 쓰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면서 지금 또 군대에 있어 애가 아직. 아 그래가지고 불쌍해 죽겠어. 어떡해. 그래서 전에 막 나 생방 그때 안 했거든 또. 그래가지고 나 미안하다고 오늘 남자친구 면회와서 오늘 생방 못 할 것 같아. 이랬더니 애가 녹방에다가 별풍선 쏘고 갔단 말이야. 아휴 참 진짜 우리 만주. 아휴. 그래. 어쨌든 저기 우리 불명주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 만주 또 혹시 또 불명주님이랑 해가지고 또 떨어지면은 뭐 어쩌겠어. 나라에서 불렀는데 응? 어쩌겠어. 잘 먹었습니다. 아 배부르다. 아 배부르다.